먼저 이소웅 차장님의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약점 때문에 고환율 환경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음식류 업종의 주가가 오히려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과 수출 확대를 통해 해외 판매 비중을 확대하며 체질 개선에 성공한 덕분인데요. 최근 곡물 가격이 내리며 투입 단가가 하락하고 있고 또 주류와 음료 기업들은 여름 상수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킹달러에도 방그두는 음식료 업종 모멘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 이성욱 차장의 이슈는 바로 음식료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입니다. 최근에 이제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 실적도 발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 변동성이 있을 때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좋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차장님.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3, 4월 달에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쪽으로의 그 수급 쏠림이 좀 완화되는 현상이 지금 나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완화되는 현상에서 이제 수급이 좀 다 들어가는 그런 업종이 약간 경기 방어주 또 그리고 이 경기 방어주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수급 쏠림이 좀 다시 나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쏠림이라기보다는 이제 분산되는 차원에서는 이런 유통 그리고 뭐 중국 관련주 그리고 이 식음료 그리고 통신 이런 섹터의 수급이 좀 몰리면서 오히려 지금 제조업 대비해서는 주가 상승률이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안에서도 실적이 가장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업 중에 산업의 섹터가 하나가 바로 이제 화장품 아니면은 식음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어떤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투입되는 이 원재료의 이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식음료 기업들의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원재료 가격은 내렸는데 이 음식 판매 상품의 가격은 안 내렸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음식료 가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개월 아니면 이제 그 반기 단위로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음식료에 대한 투입 원가가 떨어지면서 마진 부분은 상반기 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격 같은 경우는 한번 올리면은 쉽게 내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음식료에 대한 마진은 저는 올해 3분기까지는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소맥, 옥수수, 뭐 대두, 파묘, 그러니까 우리의 실생활에서의 어떤 라면 같은 이 필수 소비재 쪽에서의 투입 원가에 낮아지는 점으로 봤을 때도 실생활에 가장 가까운 그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분은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기업들이 내수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K-푸드 영향으로 해외 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뭐 투입 단가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 환율에 대한 뭐 상승과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해외 쪽에서는 K-푸드가 인기 때문에 가격 협상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갑 위치에 있거든요. 정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마진 부분은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쪽에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 기업들에 대한 추정치는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수출은 계속 음식료 업종, 뭐 라면이나 이런 거 수출 잘 된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환율이 좀 높은 편이니까 이게 또 이 환율 수혜주, 수출주로서도 저희가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음식료를? 그렇죠.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도 역시 뭐 미국과 또 유럽을 중심한 선진국 쪽에서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동남아나 어떤 그 중남미 쪽에서도 이 환율, 그러니까 환율로 미국으로 어떤 거래가 되는 부분이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환율 수혜주로 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도 물론 이제 음식료 섹터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하지만은 이 가공식품 쪽에서의
이 가공식품 쪽의 섹터를 본다고 하면은 내수 쪽에서 성장보다도 이 해외 쪽의 성장성은 더욱더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은 점점 이 음식료 기업들한테는 그 또 모멘텀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재료 가격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품 가격 내리지 않았고 그런데 또 환율 효과 생각해서 수출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음식료 업종들 종목들을 잘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음식료 업종들 지난달에 4월에는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고은별 앵커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수 경기 침체와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음식료 업종들의 주가는 괜찮았습니다. 지난달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음식료 업종의 지수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요. 코스피 업종 상승률 가운데 1위였습니다. 10%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역시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의 관심도도 이어졌던 한 달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닭볶음면을 판매하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는 강보합권에 마감했지만 한 달간의 주가 추이를 봤을 때 무려 44%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 가운데 68%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로 인한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30만 3천 원 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와 함께 라면 기업으로 엮이고 있는 농심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판매 비중이 38%대입니다. 주가는 한 달 사이에 8%가량 상승을 하면서 삼양식품보다는 상승률이 조금은 부진했던 그렇지만 지수의 상승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선방했던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전거래일만 보게 된다면 0.8%가량 하락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재료의 가격 하락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CJ제일제당입니다. 전거래일은 0.7%가량 하락했지만 한 달 사이에는 15%가량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인수 합병에 대한 기대감, 2019년 슈완스 컴퍼니를 인수를 했는데 시너지가 지금 점점 더 나오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날씨가 점점 더 무더워지면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업종들 그리고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하이트진로와 빙그레가 있는데 이 기업들도 최근에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비중이 수출에 의존을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전문가들이 눈여겨보고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료 업종들의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음식료 업종이 잘 갔습니다. 시장보다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았는데 그럼 여기서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되겠죠? 자, 이성욱 차장님, 일단은 수출 잘 되는 쪽을 먼저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삼양식품 말씀을 드릴 텐데 삼양식품이 많이 올랐다라고 좀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근데 작년에 7, 8월 달에 주가가 12만 네. 9천 원이었을 때, 13만 원대. 이때 상황에서도 많이 오르지 않았냐. 라는 의견이 좀 많았었거든요. 하지만은, 이 어떤 그 음식료 업종, 특히 이제 가공식품의 특징 같은 경우가 한번 이제 어떤 K푸드처럼, 시장에서 한번 인기를 얻으면은 그 인기의 효과가 몇 년을 간다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라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효과나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프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마디로 올해 2, 3월 달에도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고평가 부담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이제 삼양식품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떤 상승세가 물론 이제 환율 효과나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지만은 그동안에 불닭볶음면에 의존했었던 삼양식품의 상품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수출하는 국가도 이제 그 어떤 선진 시장 쪽에서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쪽으로의 수출 국가가 계속 다변화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기대감을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흡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반적인 어떤 이
그 단순 어떤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서 수급이 몰린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삼양식품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은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밀양이나 지방 쪽에서의 공장에 대한 부분의 설립을 계속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해외 쪽에서의 이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삼양식품도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내수 쪽에서의 매출을 기대하는 것보다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큰 기업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삼양식품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럼 삼양식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간 관심은 계속 많은 상황인데 저는 이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차익 실현이나 한번 꺾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 꺾이고 있잖아요. 네. 안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같았어요. 뭐 작년 7, 8월 달에 그렇고 올해 뭐 2, 3월 달에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항상 이제 삼양식품에 대한 이 오버슈팅에 대한 네. 차익 실현 우려감이 좀 있긴 했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안정적인 내수 실적으로 바탕으로 간다는 점 자체가 네. 저는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 부분이 그 부분을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실적 주로서 삼양식품을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실적이나 수출 뭐 두 가지가 다 좋은 상황이니까 꺾이지 않을 거다.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계세요. 좋습니다. 삼양식품 보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간단하게 요건 볼게요. 두 번째는 롯데웰푸드를. 롯데웰푸드 시적 발표했죠. 그렇죠.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해외 쪽 그리고 가공식품에 대한 여러 여건이 지금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를 했죠. 네. 뭐 그만큼 이제 이 롯데 웰푸드의 스낵류나 뭐 대표적으로 빼빼로나 뭐 이런 이 간단한 어떤 스낵에 대한 해외 쪽의 수출 부분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좀 부진했던 이유가 유지 쪽에서의 이 상품에 대한 부분이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진했지만 하지만 1분기 실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유지 시장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투입된 원가 부분도 역시 하락 추세에 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롯데웰푸드도 가져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웰푸드도 실적 잘 나왔고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 자, 김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음식료 업종에 관심 많으세요? 어떤 종목 보실 겁니까? 조금 있습니다. 네. 없진 않고요. 아까 좀 전에 앵커가 음식료 업종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음식료 업종의 주가 특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1년, 2년 이상 주가 움직인다는 거죠. 과거에 오뚜기 같은 종목이 한 3년 정도의 시세 현상을 계속해서 만들어줬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데 단점은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연기금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앞서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출 관련주 중에 농심이나 하이트진로가 굉장히 주가 강세 현상을 보였거든요. 네네. 미국에 라면이 많이 팔리고 동남아 쪽에 과일 소주가 많이 판다는 내용으로 이들 종목이 강했어요. 최근에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빙그레의 그 바나나 우유와 쌀과자. 이게 일본하고 중국에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네.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럼 많이 팔리는데 과연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게 되면 밀 가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지난 원자재 폭등 시기에 그 밀 가격이 부셸당 24kg입니다. 부셸당 13불까지 올랐었어요. 네네. 22년 말이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빠지면서 5불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6.4불까지 올라왔어요. 5불 찍고 6.4불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6.4불의 지금 밀 가격이 지난해 12월, 11월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반에서 환율은 지난해 12월에 1,280원이었어요. 그쵸, 많이 올랐죠. 지금은 1,360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 오히려 원자재 가격 내려가고 하향 안정화돼 있고 환율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출하기 좋은 환경에서의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관심 있는 종목이 빙그레입니다. 빙그레. 부담스럽습니다. 30% 올랐거든요. 주가가. 그런데 음식 업종 앞서 말씀드린 주가 습성상의 패턴을 보게 되면 추세를 따라갈 거다. 추세를 가져가는 형태이고요. 다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저점에서 마이너스 할 때, 조정받을 때 이때 사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빙그레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음식료 업종의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계속 패턴 따라갈 것이다. 오히려 조정받을 때 모아가고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 이렇게 수출과 환율과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음식료 업종 한번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